아니에요. 쏴가지고 하는 거야. 쏴가지고 스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다고는 아주 옛날 버전인 것 같아. 얼마나 탄으로 맞는다고? 스킨 싸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싸서 했어, 스캔을. 모르네. 이게 신버전이라고, 신버전. 에? 괜히 말 못했잖아, 탄환을. 얘기하느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응? 안되잖아 스캔이 다 눌러도. 절망한 스캔에 쏘라고 했는데. C네? 뭐지? C로 되네? 탄으로도 되는데? 왜 C로 스캔이 되지? C버튼도 되네? 처음 한다 이거는. 제가 스캔하는 걸 했는데 스캔 전부 다 싸가지고 했거든요? 내 방송 본 사람은 알아. 뭐야 이거. 시야니까 되네. 그럼 쳐먹어. 알았으니까. 지금까지 스캔을 다 써서 했어. 하지만 그렇다고 본토 대단들 무슨 의미가 있지? 이유는 중요하잖아. 목숨 부지하고 그 목숨을 결국까지 싸우는 것. 대표 소리야. 차라리 이 섬에서 빼로 묻는 것이 너를 위한 길일 텐데. 무슨 소리지? 이 마음을 생각 조용히 하세요. 그렇게 절망을 원하면 알려줄까? 그러면 왜 보여요? 그때 우두머리가 누군지 알고 있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틀려. 난 말단이었어. 왜 보여온 우두머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리더는 신조 주유. 뭐? 현 일본 결창. 그리고 앞으로 다시 없을 최고의 인재로 평가받은 현 경청장. 내 부친이지. 거짓말하지마. 아버지가 초국을 절망의 앞잡이가라고? 테나 지금까지 들어준 최고의 농담이구만. 우리가 아무런 수고와 병역소도 없이 일본 전국에 날뛸 수 있는 이유가 네 부친의 존재 때문이야. 중국은 네 부친을 죽이에 문득들이고 누구보다 빨리 그를 절망에 빠뜨렸어. 진짜 줄이기. 네가 아껴서 죽었다는 설도 그의 절망을 가수시켰지. 역시로 리더인 그가 절망 떨어지자 가담했다. 현재 일본이 무질서 무정부가 된 것 전부 지친의 공적이 있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두었구나. 김조 추르기. 거짓말이야. 그리고 하세키 코에이라고 했던가? 한때 유명했던 선임경찰. 순직하지 않았다면 네 대신 히마모 하원에 입학했을 분명한 내 친구 말이야. 김조 주위에게 권유했어.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인간을 포기하여 이에게 하세키 코에이 유해를 먹으라고. 원래 아들인 내 유해를 먹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넌 살아있고 신조 주위에겐 아들의 시신은 상체도 알 수 없고 조각나 버렸다 설명할 수밖에 없지. 결국 그는 아들이 있고 아들의 두돔 친구의 시신을 섭취함으로써 완전히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났어. 그리고 그가 미처 먹지 못하고 남긴 부분은 다른 경찰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남긴 거죠. 미국이 가장 컸어. 수고했어 김조주. 하면 보냈고. 인데 빨리 빨리 죽어. 이만들 절망에 대항하는 신라 같은 희망한 존재. 그들은 아주 미미하지만 우리에게 조금씩 타격을 주기도 했지. 아니 그들만으로 안 돼. 우리에게 스파트나 그들에게 힘을 빌려줄 거야. 유능한 자는 유능한 자에게 힘을 빌려줘야 해. 이 한
살인 학급 생활을 하며 걔들은 내 가치관이거든. 유능한 아저씨가 절망에 빠져있다는 게 문제지만 말이지. 뭐? 중코는 유능한 자에서 쉽게 절망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는 여자야. 이미 각종 인재들은 거의 다 절망에 빠져 가스시키고 있는 중이지. 네가 레이, 네가 살아오면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절망에 가셨을 거야. 웃기는군. 절망에 빠져 모든 걸 내던지는 시점에서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는 건 애초부터 필요 없어. 진짜로 유능한 자라면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 믿고 싶지 않겠지. 특히나 유능함에 집착한 너에겐 말이야. 어떻게 해서 나 절망에 빠뜨리신 모양인데. 일단 허황된 말 지껄부터 끄떡도 안 테니까 집어치워. 그래, 이제 지금 고민 중이야. 어렸을 때 가족까지 잃어버린 널 쉽게 절망시킬 수 있지가 않거든. 가족하니 말인데 이게 내게 쓸모없을 거라 생각하지. 혹시 모르게 얘기해두지. 메카로 부부가 에노시마 중국에게 찾아간 적이 있다고 해. 뭐? 다른 기록상으로 사망되어 있다고 했으니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피아노 학원의 생존자인 에노시마 중국을 찾아간 것 같다. 에노시마 중국에 간정했지. 딸을 위해 모든 일을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딸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 마! 여수는 날 버렸어. 내가 5살 때까지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어. 떠넘기다가 양육을 포기한 인간 말종들이라고. 이거 의외인데 모르고 있었어? 그들은 널 위해서 양육을 포기한 거야. 어? 네 과거 잘 알고 있지. 망해가는 은행을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기 위해 이것저것 빚을 진 내 부모는 결국 빚만 끌어안고 길거리에 나는 신세가 됐어. 누군 어떻게든 어린 너만큼은 각종 빚쟁이와 조폭, 야쿠자에게 조금 이상을 겪게 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영출을 동원해 널 지청에 맡기려고 한 거야. 멋대로 지어내지 마시지. 난 지청에 맡기지 않았어. 문자 그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길거리에 내쫓겠다고. 그래, 널 맡기기로 되었던 친척이 네 부모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겠지. 어? 방금 뭐라고? 한마디로 단 한 번도 네 부모는 널 소중히 여기지 않는 적이 없었다는 거야. 상황이 그리 꼬였기에 당시 어린 널 등원만을 불태웠기 때문이지. 말이 길어졌고. 어쨌든 부부는 그 와중에 딸이 숙대는 듣고 절망에 빠진 거지. 그 딸을 붙잡기 때문에 에너지마 죽을 찾아간 그들이 어떻게 돼서 상황이 가나? 뭐야, 여기까지만 해도 절망했네? 응? 혹시나 해서 말인데 의외로 이런 게 먹히는 녀석이었나? 놀랍군. 막 시작은 다시 넣었다면 이 정도로 동요하지 않았을 텐데. 심경이 변할 컸구나. 뭐 좋아. 메카의 부부의 뒷얘기는 내 상상에 맡기지. 그리 놈도 널 절망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야. 리그 오브 레전드에도 주인공 같은 애 상당히 많죠. 절망들이야. 불문 차례인가? 불문은 멍청해서 쉬울 거야. 불문이 멍청하니까. 불문이 파파범이라서 더 심하지. 헤드립 몇 방에 그냥 바로 뒤진다. 불문. 부모님을 마주 잘 따르니까 패드립 몇 방이면 딱 끝나. 딱 보니까 기본 노선이 패드립입니다. 무조건 부모님 명관돼 있어. 잘 봐. 싸운다라. 우리가 싸워서 너에게 남는 것이 뭐지? 죽어간 친구들, 모르는 가족들, 그리고 충분히 갇혀있는 일이다. 죽은 녀석들이 싸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싸우는 건 차라리 죽을 것이 나을 만큼 고통스러울 텐데. 상관없어. 다 각오한 일이니까. 아니,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싸워나갈 진심. 뭐, 니 지금 내가 멘탈적으로 제일 만만해 보인다고 그런 말 하는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게 결심했어. 싸울 거야. 말이 안 통하네. 그렇다면 그 절망의 단편을 맛보여 주기로 할까. 이 연구소 학교를 개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붙었지. 천문학적인 금액이 손보됐어. 헤드립 또 가나요? 뭐 하고 싶은 건데. 그 돈들은 전부 어디서 조달했을 거라 생각해. 헤드립 깍 나온다. 어? 과연 대단하더라고. 그날 매출에 따라 일본의 물가가 요동치나는 오토리 마트의 영향을 말이야. 에? 오토리 마트는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의 일환이요.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물론 선동자는 오토리 마트의 사장인 오토리 코지구. 네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다. 패드립 마스터네. 뭘 좀 많이 했나봐. 아버지? 당연히 패드립이지. 역시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알아?
네가 네 친구를 죽인 거야. 네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지. 아트의 후계자 테루이. 금방 역시 금방 함락되는구만. 또 뭔? 네 아버지 생각 확실해졌잖아. 네 아버지 지금 잘 살아 있어. 여태까지 네가 해준 아버지는 알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누구 남았나? 왜 안 끝났지? 세 명 다 보냈는데? 끝인가 보다 그냥. 넘어가면 딱 엔딩 나오겠죠?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죽밥이군. 깜둥이가 됐어. 여러분? 이건 틀렸네. 완전히 절반에 먹혀버렸어. 역시 마이다가는 무시무시해. 아주 잠깐 진실의 편린을 맛봤을 뿐인데도 그렇게 쉽게 절망해버리는구나. 부러워. 마음이 있다는 증거니까. 네? 별거 아니야. 오노쿠마 준비 다 됐겠지? 근데 저 쫄따구는 멀쩡해 보이는데. 네? 준비라면?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죠? 전 이 다음부터 들은 바가 없어서. 일일이 반항하지 마. 짜증나니까. 그야 막을 내릴 준비지 뭐겠어. 막? 설마 자살하나? 괜히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괴로운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눈 감을 수 있었을 텐데. 자업자득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눈 감도록 해. 어두운 진실 편이었습니다. 자살하는 것 같은데? 매달 필요 없고요. 우츠로. 드디어 마무리구나. 모노쿠마 준비를. 이건 모노쿠마님들? 조자쿠마님의 짓인가요? 엉, 몇 기 정도를 이동시켰지. 설마 이게 병력의 다인가? 그럴리가. 아무리 마키양한테 병력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어도 예비 전력들은 남아있어. 근데 무슨 상관 있어? 이미 전의를 상실한 저들한테든 한마디 하면서 충분하잖아. 뭐 좋아, 시작해. 잠깐만요 우츠로님. 정말로 모두 이 자리에서 죽이실 건가요? 하다못해 그... 그래요. 누가 검정이 되든 문제 없도록 학생분마다 다양한 처형을 준비해놨었잖아요. 만들어둔 게 아까운 여기서 그렇게 처형을 개시하는 게 어때요? 준비는 제가 할 테니까. 그럴 필요가 왜 있지? 사인 학교는 끝났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네가 망각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너 설마 연속한 약속이 마음에 걸리는 건가? 아니 딱히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어. 넌 내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자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덕분에 난 기억을 찾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자리에 돌아가. 사냥은 왜 그러는 거야? 신경쓴 동정이라도 하는 거니? 움직이고 싶지 않던 마음대로 해. 어차피 네가 있든 없든 일에 지장은 없으니까. 모노쿠마. 얘 있어 모노쿠마. 안 돼! 뭐야! 내 말만 따른 다음에! 에잇! 사냥 무슨 짓이야! 아니 우츠로 이건 결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님이야 살인이에요 이건. 섬에 내버려 두고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역시 너 공격병에 너무 물들었어. 네? 내가 누누이 말했지. 넌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틀려. 전 지금까지도. 아니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했어. 넌 초고급 절망가는 아무 상관없이 내 뒤를 따라온 것 뿐이니. 주님이 곧 제 뜻이고 주님이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선생님은 여기서 어떻게 지금 녀석들을 처분하려는 걸 방해한 거야. 그건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머리로는 뜻에 따르려고 하는데 입이 몸이 멋대로 움직이고 말았어요. 전 대체 다이라카네. 네 우츠로님, 넌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날 따라온다고 했지?
저를 지옥에서 구해내지 이거 무슨 일 있어도 따라갈 거예요. 난 너만은 이 섬에서 유일하게 살려서 내보내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네? 오노쿠마. 응? 타일 아카네를 죽여라. 네? 괜찮겠어 바이다꾼? 네, 이젠 이럴 수밖에 없어. 알았어, 명령이라면 따라야지. 타일랑 지금 즐거웠어. 안녕. 지금 어디서 해요? 제 행동이 잘못되고 사죄할게요. 절 버리지 마세요. 버림받아 죽는 것만큼 싫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나 같은 녀석을 만나면 행복하게 살아. 거기까지 우츠로. 응? 누구지? 뭐야 이건 또 뭐야? 야마토? 어이 모노쿠마, 모노쿠마 응답해. 소용없어, 내가 바로 모노쿠마거든. 뭐야 지금 막 모노쿠마 얼터에고 프로그램이 덮어씌고 구동됐다. 얼터에고 키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모노쿠마 얼터에고를 탈퇴함으로써 모노쿠마가 가지고 있던 연구소의 모든 코트를 이어받았어. 내 생각인데 이제 내 뜻대로 안 될 거다 우츠로. 믿을 수 없군. 넌 대체 뭐지? 야마토가 얼터에고를 만났던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그 말 들으면 작하지 못한 건가? 그야말로 천운이야. 규정에 가깝지. 응? 어째서 저... 착각하지만 널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하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절망이야. 또 아주 끔찍한 절망. 모두를 절망에 빠뜨려버린 용서하시는 절망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타났어. 이게 의미하는 반은 아직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바보 전수들아 하면서 기업을 멈춰. 효과가 있나?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 야마토님께서 지옥에서 돌아오지 않았냐고. 이 바보 멍청이들아. 절망? 끝까지 갈게 뭐야. 무슨 일일 땐 너희들은 아무 신경 쓸거 없어.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고등학생들이잖아.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만을 기다릴 생각이냐. 바보 같은 녀석들아. 절대 절망하지 않겠다는 그 존심은 어디다 버리고 온 거야. 무슨 소리 하든 소용없어. 이 녀석들은 이제 두번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없으니까. 어? 불문! 키사라기? 응? 니 키사라기 아니야? 어떻게? 이 역시 단순한 녀석! 가장 단순해! 팔랑귀 자식! 고토리 다 알고 있어! 혼란스럽겠지만 정신 차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희망이라니? 아버지가 초급 절망이 원조하고 있어! 딴 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 부부장 말고 본적인 부부를 봐. 네 아버지 살아있어.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아주 늦지 않았어. 이미 죽어서 또 도리가 없는 게 아닌 한 반드시 희망은 있어. 네 손으로 아버지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야. 그래, 아버지 만날 수 없어. 아버지는 살아계셔. 내가 구원할 수 있어 아버지를. 그래 오토리 바보 같은 킨조 메카. 킨조 메카로 정신 차려.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말 안 해도 되지? 어, 너희들이 그냥 부모님을 구하면 된다는 그런 희망이래. 어, 이야 각설. 뭐야 거 있잖아 철교가. 세상 그 누구보다 유능한 네가 고작 이 정도에 절망하는 거야? 그렇게 아마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든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확실하게 아는 건 딱 하나 있잖아. 자기를 버리고 고치게 생각하고 미안한 줄만 알았던 부모님이 사실 널 사랑하는 부모님이었다고. 이 부모님 행방 알 수 없어도 부모님의 마음은 알 수 있어. 일단 이 부모님은 메카루가 여기서 절망하는 게 절망같이 죽어가는 걸 원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아 메카루. 넌 시끄러워 기사라기. 엥? 지금 누구 앞에 잔소리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그 정도쯤은 알고 있다고. 그렇겠지 넌 메카로 메이니까. 너 예전부터 누누이 말했지? 그 위에서부터 내려다놓는 듯한 짤 말투 짜증난다고. 난 교수야. 가르침을 전하는 건 내 역할이라고. 엥? 메카로?
너 기억이? 아니, 기억은 그대로야. 하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아주 그리운. 이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절망을 안겨줬는데도 어떡해. 내카가 다행이야. 아직 희망을 잃지 않았어. 내 부모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 이 때문에 쫓겨나도 집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부모만 있으면, 부모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었는데. 뭐 어쨌든 그 바보 부모가 지금 에노시마 출구에 찾아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건 사실이지. 하지만 알 수 없다는 건 바꿔 말해, 안 좋은 일만 있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건 슈레딩거의 고양이 열아보기 작가님 모른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만의 얘기가 아니야. 킨조, 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 내가 이럴 줄 알고 내일 한다고 했어. 누구야 이거? 어? 야, 네 시간이면 이거 2시나 1시 전에 끝내야 됐어. 6시간 이상 각이다 이거. 킨조, 나와 가장 친했던 너니까 길게 말하지 않을게. 네 감정을 폭발시켜. 지금의 내가 남은 건 그것밖에 없어. 네 감정이 곧 희망이야. 네 아버지가 이러한 일은 무엇 하나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야. 말만 듣고 혼자 절망해버리다니 너답지 않아 킨조. 사랑해, 난 어떻게 해. 그건 난 몰라. 니만이 알고 있지. 니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뭐지? 감정, 악을, 범죄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처부수는 것. 그게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나의 신념, 나의 감정. 그래, 너 그냥 감정을 폭발시키면 돼.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밖에 없어. 하지만 모노코마들, 아, 막 모노코마 안 움직이지. 하지만 나에겐 행운이 있어. 잘도 쪽팔리는 경험을 하겠는데. 그럼 네가 아주 좋아하는 절망도 네게 선사해볼까? 이런 식으로 너와 작별하게 될 줄 몰랐다 마이다. 악을 처벌한다. 우츠로님, 쓸데없는 짓을 해주는 기사라기 야마토.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희망을 제자만 건 다 그들 스스로야. 각오는 됐겠지 마이다 유키. 아니 우츠로. 훗. 뭐가 웃겨? 이제 내가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응? 모노쿠마가 살아있네? 메카노님 위험해요. 보통 날려버릴 텐데. 아. 천운으로 곰이 움직인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지? 으그. 라카네 너 왜? 어라? 그러게, 왜 메카로님을 지킨 거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모노쿠마가 움직였어. 왜지? 사이의 컨트롤을 탈취했다고 했다며. 모르겠어. 분명 모든 거랑 나에게로 바뀌었을 텐데. 뿌뿌뿌 한방 먹었는 걸. 설마 그런 바이러스를 심어놨을 줄이야. 하지만 백업 데이터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게 한계지만. 경찰이요? 겁먹지만 키키야, 저거 한 마리 움직이는 게 한계니까 크게 무서울 건 없어. 뿌뿌뿌. 하지만 이대로 어이없이 퇴장한다면 내 본인 격의 주인이 무지 화낼 거야. 그러니 마지막 발악을 해줄게. 뿌뿌뿌. 뭐야 이건? 아이 모노쿠마! 틀렸어. 이미 멈춰버렸어! 이건 모노쿠마를 살다 이런 짓을. 이런 짓이 뭔데? 자폭 스위치겠지. 연구소에 자폭 스위치 경보예요. 자폭 스위치? 10분 내로 이 연구소가 섬째로 무너져 내릴 거예요. 어서 섬에서 빠져나가야 돼! 어떻게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섬이 무너지면 물고기 밥이라고. 나가자. 괜찮겠어? 이놈들은 자신 저질 악행과 함께 물에 잠겨버리면 돼. 서둘러. 우리 호락호락 내보내줄 것 같지 않은데. 괜찮아요. 자세요. 우즈로님은 제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타이라 갑자기 우리 도와준 이유가 뭐지? 얘들아 서두르라니까. 가자. 좀 잠깐 기다려.
내가 내 모니터 쪽으로 와봐. 휴대용 단말기가 있을 거야. 그걸 떼서 가지고 와. 내가 길을 안내할게. 데카는 시간이 없다. 가네. 사실은 처음부터 가세요. 시간 없잖아요. 가, 내 입장. 원래 흔들리는 애였죠, 이게. 절망이 아니어서. 고맙다는 말은 안 할 거야. 잘 죽어, 타이란. 고마워. 기분 완전 난리가 나버렸네. 엘리베이터가 무너지지 않은 게 용하군. 아무래도 여기가 지하 4층이다 보니 더 붕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아. 좌우지가 힘들더라도 1층까지 올라가야 돼. 할 수 있지? 못해서 할 수밖에 없잖여. 안 하면 여기서 다 죽는 건데. 가서 바깥으로. 내가 킨조가 됐다! 킨조 움직이다니. 세이브 같은 거 안 열리네. 여기다. 이게 뭐야? 막 계단이 막혔잖아. 한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이제 끝인가? 우리들 결국 여기서 죽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기야. 포기하기 일러. 쓰라기. 그나마 제일층까지 올라온 게 다행이었어. 우리 좋았네. 여기라면 충분히 지상으로 나갈 수 있어. 내 생각에 데이터에 의하면 2층에 무도회장이 있을 거야. 무도회장 입구 방향으로 기준으로 제일 왼쪽 방, 그 방으로 가! 제일 궁금해하던 방이었어. 어차피 이제 세워서 기사리게 말을 따르자. 그럼 나만 믿으라고. 아무리 이것저것 개조하긴 했어도 내가 어렸을 때 자주 오던 연 그니까 이 방송 화면이 별거 아니야. 신경쓰지마. 다 늦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여긴 거기자뇨. 아무것도 없는 밤. 이런 방에 뭐가 있다는 거요? 아이고, 우린 다 죽었어. 닥쳐봐 좀. 진짜 내 치질하면 어디 안 가는구나. 기사라기 지시를. 뭔가 생각했으니 여기로 온 거 아니겠지? 상당히 개조했는지 외관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마 구조는 그대로일 거야. 너희가 바라고 있는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구석에 카페 짰어. 거기서 440번째 이음매를 타서 싱긋한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끌어가는 비밀문이 열릴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만든 장치인데 카페가 방이 통째로 이루어진 구조라 그 녀석들을 개조해주지 못했나 보고. 잠깐 기다려. 시간 없을 텐데 자수를 몇백 개씩 일일이 3시까지 어딨어? 세고 있어. 여기야. 어? 응? 천재들인데? 니들은 대체 정체가 뭐냐? 무도회장 갔을 때 대놓고 아무것도 없는 방이나 수상해서 생각해서 계속 조사했었지. 결국 비밀을 찾지 못했지만 카페 자수 수 정도는 조사했어. 정말 비밀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말이지. 역시 발명한 데 다 괴짜인가? 우리 아버지도 괴짜긴 하지만 기다려서 그 자수를 당겨. 배달을 통해 올라가면 바로 경락고가 나올 거야. 이걸 왜? 이걸 왜 세고 있지? 할 일도 없네. 미치다. 다행이야. 아무래도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된 모양이야. 시간도 아직도 요금은 여유가 있고. 우리 진짜로 산 거지? 정말로? 살아서 나갈 수 있지? 아이고, 오토리 울지만 남자가 지지 싸서 쓰겠냐? 내 생각인데 금방 오른 모습은 아직도 못 고친 모양이구나. 그치만 너무 안심돼서. 다행. 응? 기사라기. 아무래도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게 무슨 소리여? 너도 같이 탈출하는 거 아니었어? 애초에 우리는 학교 생활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네가 너무 낯설어. 그래, 아직 너한테 물을 게 많단 말이야. 왜 그런 불길한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존재인지는 나 자신도 알 수 없어. 본래 나는 키사라기 야마토가 우츠로와 타이라 아카네에게 붙잡히기 직전 기록실을 통해 업로드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을 거야.